윈도우 8.1은 주변 환경에 따라 노트북 화면 밝기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다음은 삼성 아티브북에서 자동 밝기 조정을 해제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세팅스에서 화면 자동 밝기 조정을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윈도우 시작 화면 왼쪽 아래에서 아래 방향 화살표를 클릭하세요. 모든 프로그램이 표시되면 삼성 아래에 세팅스를 클릭하세요. 세팅스 프로그램에서 디스플레이 메뉴를 선택하세요. 화면 밝기 탭에서 자동 밝기 조정 영역의 전원 사용과 배터리 사용의 체크를 해제하세요.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와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서 자동 밝기 조정이 해제됩니다. 두 번째로 PC 설정에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참바를 실행하고 설정, PC 설정 변경을 차례로 클릭하세요. PC 및 장치 메뉴를 클릭하세요. 전원 및 절전 모드를 클릭하세요. 밝기에서 화면 밝기 자동 조정 스위치를 켜짐에서 꺼짐으로 변경하세요.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와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서 자동 밝기 조정이 해제됩니다. 세 번째로 제어판에서 설정 값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데스크톱 모드에서 참바를 실행하고 설정 제어판을 차례로 클릭하세요. 제어판에서 보기 기준을 범주로 선택한 후 시스템 및 보안을 클릭하세요. 시스템 및 보안에서 전원 옵션을 클릭하세요. 전원 옵션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원 관리 옵션을 찾아 설정 변경을 클릭하세요. 변경할 전원 관리 옵션에서 고급 전원 관리 옵션 설정 변경을 클릭하세요. 전원 옵션 창에서 스크롤바를 내려서 디스플레이에 플러스 표시를 클릭하세요. 디스플레이 항목 중에서 자동 밝기 조정 사용에 플러스 표시를 클릭하세요. 배터리 사용과 전원 사용에 대해서 각각 해제를 선택하세요. 전원 옵션 창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제어판을 닫으세요.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와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서 자동 밝기 조정이 해제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키보드로 설정 값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윈도우 시작 화면 왼쪽 아래에서 아래 방향 화살표를 클릭하세요. 모든 프로그램이 표시되면 삼성 아래에 세팅스를 클릭하세요. 세팅스 프로그램에서 디스플레이 메뉴를 선택하세요. 세팅스 프로그램에서 자동 밝기 조정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키보드에서 펑션 키와 화면 밝기 아이콘이 있는 키를 동시에 누르세요. 키보드에서 손가락을 떼지 말고 화면이 최대로 밝아진 후에도 약 1초간 누르세요. 세팅스 프로그램에서 자동 밝기 조정이 해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8.1에서 화면 자동 밝기 조정 해제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죠? 앞으로도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만나요.